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문과 오형력 교수입니다. 2015년 디스커버리 KU 교양축전에 이 특강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할 주제는 김수영 시의 새로운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1960년대부터 활동한 한국의 현대 시인들 중에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이 김수영의 시를 많이 공부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표작으로 알려진 이 풀이란 작품, 이 작품이 유명한데 풀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김수영이 쓴 작품입니다. 김수영이 풀을 쓰고 나서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풀이란 작품이 지금까지 많이 해석되어 왔는데 제가 볼 때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번 특강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양축제 특강 요약집에 이 내용이 34쪽부터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글을 참고하시고 또 이 강의에 이 화면을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제가 강의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끝나기 전에 한 15분, 10분 이렇게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미리 준비를 마음속에 해두셨다가 질문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이 특강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1장은 문제 제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김수영 씨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풀이란 작품도 그렇지만 풀 위에도 많은 작품들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인가, 기존의 해석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제가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수영 씨에 대한 기존의 평가입니다. 대체로 김수영의 시를 시기 구분을 둘로 크게 하는 것이죠. 전기시, 후기시. 보통 셋으로 구분할 때는 초기시, 중기시, 후기시 이렇게 3등분 하는데 둘로 구분할 때는 전기시, 후기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수영의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많이 그동안 시기를 구분해 왔는데 전기시는 주로 순수시를 썼다는 것이죠.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문의 사조적으로 표현하면 모더니즘 시를 썼다. 이렇게 주로 개인의 내면의 생각이나 깊은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언어에 대한 탐구 주로 좀 개인적인 어떤 예술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모더니즘 문학입니다. 그 모더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안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비평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1960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4.19 혁명을 경험하면서 참여 시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회의식의 눈을 떴다는 거죠. 역사의식, 사회의식의 눈을 떴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시라고도 하고 또 다른 용어로는 리얼리즘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사회의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그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의 일환으로 문학을 하는 사회 참여 의식을 가진 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가 한국 문학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이 한국 문학의 큰 흐름이 순수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이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작품적으로도 그렇고 시든 소설이든 비평이든 이 시대의 문학 문단에서의 큰 구도가 참여 문학이냐 순수 문학이냐. 왜냐하면 1960년대 혹은 1950년대 후반에 시대적 요구가 그러했기 때문에 문학도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의 이분법적 구도, 이것이 그 문단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이 처음에는 순수시를 쓰다가 4.19를 경험하면서 참여시를 쓰는 참여시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김수영 시 세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김수영의 시는 1960년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전기시와 후기시로 구분된다. 그러니 당연히 김수영이 마지막에 쓴 풀은 후기시니까, 후기시 중에서도 마지막 끝에 쓴 작품이니까 참여시적인 성격으로 그동안 많이 해석되고 평가되어 온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작품 풀은 참여시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과 평가입니다. 이제 물론 세밀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김수영 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이것이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60년대 참여시와 순수시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1960년대의 한국 문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양극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려 했다. 이것이 이제 문제 제기인데 이것은 기존의 평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평가는 순수시를 포기하고 참여시를 썼다는 것이죠. 즉 모더니즘 시를 극복하고 혹은 반성하고 그것이 아닌 리얼리즘 시로 갔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평가인데 저는 순수시나 모더니즘 시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걸 버린 것이 아니고 그걸 끝까지 견지한 채, 그죠? 유지한 채 참여시 혹은 리얼리즘 시를 종합하려고 했다. 둘을 종합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증법적으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세히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정반합, 우리 학생들도 또 대부분의 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의 이론이, 정이라는 이론이 생길 때 모순으로, 그죠? 모순과 대립의 양상으로 반, 정과 반대된, 대립되는, 모순되는 반 이론이 생긴다. 그런데 정과 반을, 그죠? 어떻게 해야 변증법적 종합이 됩니까? 지양해야 되죠. 여기 판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잘 이해하실 거예요. 지양해야 됩니다. 이때 지양은 지향하고는 좀 다르죠. 지향은 어느 방향으로, 그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간다, 추구한다 이럴 때 지향이고 지양은 이 헤겔이, 그죠? 이 변증법을 정립했죠. 헤겔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아프 헤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번역해서 지양이 된 것인데 이 아프 헤벤이 가진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전을,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보존하다. 두 번째는 끌어올리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이론과 반이론이 서로 모순 대립을 이루는데 이걸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어느 하나만, 그죠?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죠? 좋은 점을 보존하고 물론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서로 모순되는, 대립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보존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시켜야 돼요. 끌어올려야 된다. 차원을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종합하는 것. 이것이 아우프헤벤입니다. 그걸 번역한 것이 지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려 했다. 이 말은 참여시와 순수시, 다른 말로 하면 리얼리즘시와 모더니즘시를 보존하면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로 끌어올리려고 했다. 보존하면서 끌어올리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걸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풀을 비롯해서 몇몇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과연 그런가 이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소영은 4.19 혁명 이후 순수시에서 참여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이 양극을 시 작품 속의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예. 요 것이 바로 변증법적 종합 혹은 지향. 그죠? 이것을 다시 수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 풀, 이게 1968년이거든요. 이 풀을 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김소영은 아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풀을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이것을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요. 김소영이 초기 시부터, 전기 시부터 4.19를 경험하고 후기 시까지 이르러서 마지막에 풀을 쓰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그죠? 시를 해석해 보고 연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거꾸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풀, 68년에 마지막 작품 풀, 그 다음에 그 전에선, 직전에선 67년에선 꽃잎 1, 65년에선 절망, 57년에 서시, 요 네 작품을 차례대로 보면서 지금 이 문제 제기에서 문제 제기한 요 특징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풀입니다. 풀은 가장 김소영의 시 중에서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잘하는 작품입니다. 짧기도 하고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풀이 눕는다. 그죠? 좀 이따가 다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때 이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는 풀과 바람의 관계입니다. 풀이 무엇을 의미하고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이 짧은 작품을 해석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죠. 자, 한번 다시 잘 아시는 작품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네, 고맙습니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68년 5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영 시 전집을 보면 이 날짜가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표한 날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작품을 완성한 날짜입니다. 김소영은 자기가 작품을 태고해서 노트에다가 썼는데 완성했을 때 이렇게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반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작품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등장하는 시적 대상은 풀과 바람, 그죠?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사로 풀, 비가 물론 나오지만 명사로서 비는 바람이 묻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와 바람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죠. 그죠? 풀과 바람이 전체적으로 명사로서 주어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대표적인 동사가 눕는다 일어난다죠. 그죠? 눕는다 일어난다. 이게 대립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눕는다,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동사로는 운다, 웃는다가 있습니다. 역시 상식적으로 이건 대립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는 아주 간단하죠. 명사 두 개하고 그죠? 동사 네 개.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풀과 바람이 등장하고 눕는다, 일어난다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운다, 웃는다라는 동사가 등장해요. 엄청나게 단순한 작품인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보겠습니다. 풀은 표면 구조와 내면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둘이 모순과 균열을 아는 채 결합되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겉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이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 구조가 있고 하지만 이 풀이라는 작품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속에 숨어있는 내면 구조가 있다. 표면이 있고 내면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내면은 쉽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숨은 비밀 같은 것인데 지금까지 풀은 표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것은 주로 이 표면 구조란 겁니다. 기존의 해석이요. 내면 구조를 함께 살펴야 이 시가 주는 은밀한 공감이 해명될 수 있다. 이 시가 묘한데, 그죠? 이 시는 단순하지만 묘하게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김수영의 대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문제의식은 너무 표면 구조만 그동안 해석해왔다는 겁니다. 숨은 구조도 같이 이해해야 이 작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이 둘의 관계, 표면 구조뿐만 아니고 내면 구조까지 살펴야 되고 그걸 이해하는 것은 김수영 시 전체의 어떤 특징을 밝히는 데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표면 구조는 기존 해석과 관련됩니다. 바로 풀과 바람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죠. 바람은 억압하는 존재이고 억압자이고 풀은 피해자다. 그래서 대립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풀과 바람의 관계를 대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그죠? 눕는다, 일어난다, 웃는다 이 네 개의 둘과 둘의 관계를 부정과 긍정의 관계, 그죠? 눕는다와 운다는 부정적인 의미고 일어난다, 웃는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타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 풀과 바람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과 이 동사 둘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석되어 왔죠. 바람은 외세, 왜냐하면 억압하는 존재니까, 혹은 독재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풀은 민중, 그죠? 외부의 힘이 이 민중에게 억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눕고 운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고 웃는다. 이렇게 민중의 어떤 힘, 민중의 저력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왔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 꼭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존재론적으로 풀은 생명을 가진 존재에 혹은 역사적 주체를 상징하고 바람은 주체에 가해지는 바깥의 힘, 외부의 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 첫 번째 표면 구조 기존 해석과 관련이 됩니다. 그죠? 이것이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것은 특히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요. 우리는 구체적인 작품의 증거를 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항상 해석하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풀과 바람을 대립관계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 있느냐 작품 속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보다도라고 하는 제가 밑줄을 끊었습니다. 원래 작품에는 없지만 제가 강의를 위해서 밑줄을 끊었어요. 보다도라고 하는 이 비교격 조사 때로는 도가 빠지기도 합니다. 보다 A보다 B가 뭐뭐하다 우리가 비교격 조사라고 보통 말하는 보다가 짧은 시에 몇 번 나옵니까? 2년에 3번, 3년에 연속 4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보다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보다라는 비교격 조사는 A와 B를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풀과 바람이 대립관계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작품은 대체로 이런 식의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립관계로. 또 때로는 독재자와 민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평가가 김수영이 전기시에는 순수시를 썼다가 4.19 혁명을 경험하면서 참여의식에 눈을 뜨고 참여시인이 되었다. 참여시를 썼다. 그래서 이 풀도 참여시다. 그렇게 보는 것하고, 그죠? 풀은 바람은 독재자고 풀은 민중으로 보는 이것과 바로 직결되죠. 참여시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참여시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건 일부다. 그죠? 반쯤 맞다는 겁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표면 구조만 이해해서는 이 작품을 다 이해 못한다. 숨은 구조를 이해해 봐야 된다. 자, 그럼 숨은 구조를 이제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 구조를 인정하고 이 해석을 인정하고 두 번째 해석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내면 구조입니다. 그것이. 이건 새로운 해석인데 제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인데 풀과 바람을 대립이 아니라 호응관계. 호응관계. 서로 뭐예요? 친밀한 관계. 도움을 주는 관계.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정반대 해석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즉 이렇게 바람은 도움을 주는 자고 풀은 도움을 받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역시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시 작품을 해석할 때 너무 알레고리식으로 즉 풀은 민중이고 바람은 독재자다라는 식으로 어떤 현실적 정치적 그죠? 사회적 의미를 갖다 대입해가지고 그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면 쉬우니까 그죠? 공부하기도 쉽고 그죠? 수능 시험 보기도 쉽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시는 시가 딱 정해진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이 시를 쓸 때 반드시 알레고리를 사용한다. 알레고리란 것은 A의 의미가 현실의 어떤 교훈적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죠? 시 속에, 작품 속에 어떤 하나의 단어가 혹은 전체 이야기가 현실 속에 어떤 메시지를 갖는다. 현실의 어떤 상징이다. 현실을 상징한 것이다. 그죠? 지금 이제 첫 번째에서 표면 구조로 해석한 것이 그런 식의 해석이죠. 현실적 어떤 정치적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시인이 그렇게 작품 속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김수영 시를 읽을 때 선입관을 가지고 아 참여 시인이니까 이건 민중이고 이건 독재자일 것이다. 이렇게 그죠? 미리 고정관념을 갖고 보니까 자꾸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레고리식으로 머리에 선입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풀은 풀이고 바람은 바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인간 세계의 어떤 의미로 보지 않고 자연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상식적으로 풀은 자기가 뭐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물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물은 왜 필요할까요? 물이 있어야 그죠?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물을 못 만들어요. 어디 가서 물을 떠와서 먹을 수도 없죠. 사람들처럼 자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물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죠.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왜 바람일까요? 예, 풀이든 나무든 식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흔들려야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그래서 뭡니까? 벼도 바람이 불어줘야 잘 자랍니다. 이 풀도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이 시 속에 표면적으로는 풀과 바람이 대립관계로 나타났고 그것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숨은 구조로서는 풀이 비를 몰고 오는 동풍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물정이 필요하니까 작품 속에서 찾아보면 어딘가 제가 줄을 끊은 데가 있죠. 나붓겨. 풀이 나붓깁니다. 어디에? 비를 몰아오는 동풍의 나붓깁니다.
아까 우리 대립 구조로 볼 때, 그죠? 대립 관계로 표면 구조 첫 번째에서 대립 관계라고 볼 때는 이 나붓기가 좀 어색합니다. 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붓기입니다. 이 나붓긴다는 것은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피해를 보는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 풀에게는 반가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울었다, 아까 얘기했던 누웠다와 일어난다, 운다와 웃는다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만약에 호응관계로 본다면, 두 번째 해석으로 만약에 시도해 본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이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인은 어떤 의미를 직접, 그죠? 쉽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운다부터 나오니까 눕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어난다가 나오죠. 아까 풀이 두 가지 도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바람으로부터 운동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물로부터 물기를 흡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눕는다와 일어난다를 대립 개념을 보지 않고, 눕는다가 부정이고 일어난다는 긍정이다, 이렇게 대립 개념 보지 않고 운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워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을 받아들여서 누워야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나의 운동이죠. 눕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운동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눕는다와 일어난다를 운동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운다와 웃는다는 어떻게 보느냐. 운다는 역시 물기와 관련이 있겠죠. 비를 맞았으니까,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 불어왔으니까 비가 내렸겠죠. 바람도 불고요. 비를 온몸에 맞았으니까 그 표면에 물기가, 그죠? 마치 눈물처럼. 그런데 물기를 먹으면 그 풀이 다시 햇살을 그죠? 받았을 때 웃는 것처럼 반짝반짝. 그러니까 눕는다와 일어난다, 운다와 웃는다를 하나의 연속되는 개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해석과 관련되고 아까 얘기했던 내면 구조와 관련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비와 동풍은 풀의 생명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물과 운동성을 부여한다. 풀은 물기를 머금어야 잘 자라며 바람에 흔들려야 뿌리를 튼튼히 만든다. 그래서 눕는다와 일어난다,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대 개념이 아니고 누워야 일어난다, 울어야 웃는다. 그래서 하나의 연속 동작으로, 연속 진행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럴 때는 이제 풀과 바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풀은 주체다, 그죠? 바람은 주체 바깥에서 불어오는 어떤 탈주체인데, 뭐 주체 탈주체, 이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풀은 역시 주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람은 바깥에서 이 주체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바깥의 힘인데,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과 외부하고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성장하지, 유아독존 혼자서, 그죠? 풀 혼자서는, 그죠? 성장할 수도 없고, 그죠? 자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로 풀은 주체고 바람은 탈주체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풀은 이성이다. 필연성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이성이다. 김수영 시에서 풀은. 그런데 바람은 이 풀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유아독존식으로 이성적 주체로서 인간이 대표적으로 그런 존재죠. 풀은 인간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성적 주체죠. 그런데 이성만 가지고는 이 뭡니까?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져서 뭐예요? 이 바람은 이성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필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연적인 요소예요. 바람이야말로 우연성을, 그죠? 잘 보여주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그건 필연적으로 내가, 그죠? 작전을 짜고 의식을 해서, 그죠? 계획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람은, 그죠? 무의식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의식, 이건 무의식, 이건 필연, 이건 우연.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이 시뿐만 아니고 김수영의 시에서 이러한 주제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주체와 탈주체, 필연과 우연, 의식과 무의식. 그것이 이 작품 속에서는 풀과 바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역시 너무 김수영 시를 후기시라고 해도 참여시적으로만, 그죠?
해석하는 기존의 해석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제시했습니다. 표면 구조로 보는 해석, 두 번째는 내면 구조로 보는 해석. 첫 번째는 기존의 해석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해석인데, 제가 기존의 해석을 틀렸다고 본 건 아니죠. 기존의 해석은 표면 구조로서 정당하다. 그죠?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면 구조까지 살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 한편의 작품이 첫 번째 해석도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면 해석상 모순이 있잖아요. 왜? 정반대의 해석을 했으니까. 그죠? 풀과 바람이 대립관계라고 해석한 것도 인정하고 풀과 바람이 뭐예요? 호응관계라고 하는 것도 주장하게 되면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어떤 작품을 그죠? A와 not A 그죠? A와 not A를 동시에 주장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표면 구조와 내면 구조 사이의 모순을 아는 채, 모순과 균열을 가진 채 이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사람이 모순된 게 아니고 이 작품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모순을 갖게 됐는가? 이제 그걸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이 작품은 자체 모순을 갖고 있을까? 겉으로 보면 그죠? 풀과 바람이 대립관계인데 속으로 보면 호응관계인가?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모순을 내포한 변정법적 종합이다. 어느 하나를 버린 게 아니란 겁니다. 버리지 않고 변정법적으로 종합하려고 하니까 뭐가 아직도 내포되어 있어요? 뭐를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자체 모순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논리적으로 보면 그죠? 굉장히 의미가 상충하는 작품입니다. 그 자체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순은 김수영 씨가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모순이다. 따라서 이 모순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모순의 정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표면 구조는 주로 참여 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리얼리즘 시와 관련되고 내면 구조는 주로 순수 시, 모더니즘 시와 관련됩니다. 왜 이런 표면 구조와 내면 구조가 모순과 균열을 가지면서 이 작품 속에서 같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결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참여시냐 순수시냐 그죠? 참여문학이냐 순수문학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 이분법의 시대에 김수영은 이 양극을 그죠? 참여시와 순수시를 하나의 몸으로 변정법적으로 종합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작품 풀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간단한 작품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참여시적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속으로 보면 순수시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김수영은 순수와 참여, 순수시와 참여시, 첨단과 정지. 첨단은 주로 시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김수영이 이 첨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 속에서. 정지는 현실 인식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시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순수시적인 요소. 시의 예술성이고 이건 시의 현실성 혹은 사회성을 중시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김수영의 작품은 문학 작품이 시가 예술을 추구할 것이냐 예술성을 추구할 것이냐 사회성을 추구할 것이냐라는 오래된 그죠? 고민 그죠? 오래된 논쟁을 이 작은 짧은 한 편의 시가 응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시의 예술성과 시의 현실성 혹은 사회성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해탈과 풍자. 해탈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순수시, 첨단, 시의 예술성에 해당되고 풍자는 물론 비판적인 사회 비판적인 요소에 해당되니까 참여시, 정지, 시의 사회성, 풍자에 해당됩니다. 그 간극이 있죠.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메우려고 했다. 평생을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 그러다가 마지막 작품이 이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수영은 초기의 모더니즘 시에서 후기의 리얼리즘 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시의 예술성과 사회성을 혹은 현실성입니다. 변정법적으로 종합하려 했다.
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다른 작품에서도 그죠? 증거를 그죠?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 편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 꽃잎 1, 그다음에 절망이라는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풀보다 물론 바로 앞에 직전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꽃잎 1은 이렇게 예.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별을 트는 마당에는 바람도 안 부는데 옥수수 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바람의 고개. 자, 이게 2연입니다. 자, 1연을 보면 아마 마당에서 별을 트는 마당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 옥수수 잎이 흔들린다는 거죠. 바람이 불지 않는데 옥수수 잎이 흔들린다. 이런 상황을 먼저 1연에서 제시했어요. 그런데 2연에 보면 바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바람이 이 작품은 풀보다 앞에서 바로 직전에 써졌으니까 1년 전에 써졌으니까 요 바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풀에서의 바람과 이 바람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별을 트는 마당에서 옥수수 잎이 흔들리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바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으면서도 부니까 옥수수 잎이 흔들리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2연입니다.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다한 언덕을 모르고 거룩한 산에 가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조금 안 즐거움이 꽃으로 되어도 그저 조금 꺼졌다 깨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김수영 시를 그렇게 쉽게 쓰는 편은 아닙니다. 예. 그럼 이런 거죠. 바람이 불어서 그죠? 지금 옥수수 잎도 흔들리고 꽃잎이 그죠? 꽃잎이 흔들렸다가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3년에 가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 잎의 꽃잎이 떨어지는 거 나와요.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지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의 속성, 도대체 이 꽃잎을 떨어뜨리는 이 바람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역시 시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물증을 찾는 게 바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내가 밑줄을 꺼놨습니다. 모르고 세 번이나 등장했어요.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특히 요 2연의 2행, 3행은 모르고를 의도적으로 요 맨 앞부분에 배치를 해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이쯤 와야 되죠. 원래 우리 정상적인 언어 표현은 근데 모르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 엇붙임이라 그럽니다. 시행을 부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긴 것입니다. 모르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디에요? 자기가 가다한 언덕을 또 모르고 두 번이나 그리고 또 여기 한 번 더 나왔어요. 절곡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람은 자기가 부는지도 움직이는지도 꽃잎을 떨어뜨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이 모른다가 아까 내가 풀에 등장하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그죠? 속성으로서 두 번째 해석, 숨은 구조를 해석할 때 바람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무의식적, 그죠? 우연적, 그죠? 탈주체. 이 모르고는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동하는 걸 우리는 보통 의식하고 행동하잖아요. 무의식성입니다. 무의식성, 무규정성이에요. 바람은 자기가 움직이는 걸 모릅니다. 그 자기 규정을 하지 않는 비규정성, 무의식성이 이 바람의 속성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연성입니다. 그리고 이건 탈주체, 그죠? 이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 꽃잎에 그 바람의 그러한 힘이 꽃잎에 전달되어서 꽃잎이 떨어져요. 근데 그 꽃잎이 어떻게 됩니까? 3년을 보면 언뜻 보기엔 임종의 생명 같고 임종은 죽는 걸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는데 생명 같다 그랬어요. 임종과 생명은 정반대입니다. 대립 개념입니다. 그죠? 죽음과 생명이니까 생명과 죽음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는 것은 바로 이 꽃잎의 힘입니다. 근데 꽃잎은 누구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바람으로부터 어떤 힘을 받았어요? 모르고의 힘을 받았어요. 무의식적 힘을 받았어요.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 내릴 한입의 꽃잎 같고 혁명 같고 그랬어요.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이
4.19를 경험하고 참여의식에 눈을 뜬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여시를 쓴 것도 사실이에요. 혁명을 노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 말고도 다른 시들을 다 읽어보면요. 그런데 그 참여시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완강하죠. 현실이 막강한데 그 바위를 뭉갤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잎인데, 그죠? 이 꽃잎은 어디로부터 힘을 얻는다고요? 이 모룩으로라는 힘을 가진 바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언뜻 보기엔 임종의 생명 같고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 내릴 한잎의 꽃잎 같고, 그죠? 바위를 뭉개고 떨어지는 한잎 혁명 같고, 먼저 떨어져 내린 바위 같고, 나중에 떨어진 꽃잎 같고, 나중에 떨어져 내린 작은 꽃잎 같고. 이렇게 꽃잎 1이라는 작품입니다. 67년. 아까 68년에 쓴 것이 풀이죠. 자, 그러면 이 작품하고 풀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하나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 작품에서 바람이 풀이라는 작품의 동풍으로 나타났고, 이 작품에서의 꽃잎이 풀이라는 작품이 뭘로 나타났겠어요? 풀로 나타난 거죠. 왜? 유사하잖아요. 바람과 이건 꽃잎이고 그거는 바람과 풀이니까요. 식물성을 가진 것이 바람으로부터 어떤 힘을 전달받아. 그런데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힘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힘, 혹은 비규정적인 힘, 우연적인 힘, 즉 주체의 바깥에서 오는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바람과 꽃잎의 관계가 해석의 중심을 축을 이룬다. 이 관계는 풀에서 바람과 풀의 관계로 변형된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입니다. 이 작품하고 풀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 바람의 정체와 풀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바람은 탈자아성입니다. 그죠? 모르고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된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성입니다. 주체는 항상 의식, 이성적 의식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바람은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무의식적 힘, 탈주체적 힘, 이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풀을 숨은 구조, 그죠? 내면 구조로 해석할 때 그런 해석을 가능하다라고 한 것도 이 작품과 연결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가 꽃잎과 바위가 대립되죠. 그죠? 결국 바람은 꽃잎에 개입하는 다른 세계의 힘이다. 주체의 힘이 아니죠. 탈주체의 힘이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탈자아의 힘이다. 그죠? 특히 인간이란 주체는 이 탈주체, 탈자아, 탈이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이성적으로 필연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역사도 필연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필연으로부터 벗어나는 우연적인 힘, 이것이 바람의 힘입니다. 김수영이 이 바람의 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죠? 혁명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위적인 혁명, 그 말고 다른 혁명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김수영의 시를 참여시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편을 보겠습니다. 절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짧은 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을 지금 해석해보고 있습니다.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자, 이 밑줄 끈 부분이 이 시의 핵심 구절인데 다른 구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똑같은 구문이 풍경, 곰팡, 여름, 속도, 졸렬과 수치, 이 단어만, 그죠? 바뀌고 A가 A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똑같은 문장이 한, 둘, 셋, 넷, 다섯 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더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요 두 줄 빼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풍경도, 곰팡도, 여름도, 속도도, 졸렬도, 수치도, 절망도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아까 제가 해석했듯이 주체는, 이성적 주체는 항상 뭐예요? 필연성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우주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풍경, 곰팡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풍경도 곰팡이도 여름도 속도도 졸렬과 수치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디서 와요?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 그랬고 바람은 딴 데서 온다 그랬으니까 요 문장도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이 바람과 구원은 그죠? 같은 어떤 위상을 갖고 있죠.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인간 혹은 모든 세상의 존재들에게 구원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곰팡이 내부에서 곰팡이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도 인간 내부에서 오는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역시 이때 바람은 이러한 존재들을 그죠? 탄압하는 존재가 탄압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구원을 주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속성이 또 여기 나오죠? 예기치 않은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무규정성, 무의식성, 탈주체, 그죠? 우연성 이런 얘기했는데 이 바람의 속성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고 이 작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론이란 게 아까 얘기했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를 한자로 쓰면 유아론이 됩니다. 이게 오로지 유자잖아요. 아자가 나아자잖아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론. 이게 유아론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구원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주체 외부의 다른 세계로 오는 것이고 우연성에 근거해서 온다. 이것이 이제 김수영이 초기 시부터 견지했던 그 순수시 혹은 모더니즘시가 갖고 있는 개인의 내면의식 그리고 언어탐구, 모더니즘, 시의 예술성, 그죠? 시의 예술성 이런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버리지 않은 채 뭘, 그죠? 거기다가 변정법적으로 지향하라 했다는 거예요. 참여의식, 그죠? 사회 참여의식. 그래서 혁명도 노래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변정법적으로 종합하려고 했다. 지향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작품을 새로 살펴봤는데 꽃잎 1이라는 작품과 절망이라는 작품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바람이 등장하니까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인식적 주체로서 자아를 이탈하는 즉 이성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이탈하는 탈주체다. 다른 세계의 힘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외부의 힘은 여기 나옵니다. 역사성의 인식이 주체의 이성적 사유 및 필연성과 연관된다면 이건 주체의 사고입니다. 역사성을 인식하는 것이요. 바람은 탈자아의 우연성 및 무역사성과 연관된다. 상당히 이상한 해석이죠. 김수영을 참여신으로만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김수영이 그렇다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죠? 혁명을 노래하고 사회의식을 노래하고 인간 주체의 그죠? 필연적인 어떤 역사 발전 그죠? 과거보다 우리의 정치가 더 진보해야 된다 이런 어떤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그죠? 리얼리즘 문학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다른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같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중시 혹은 참여시, 리얼리즘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김수영 씨는 분명히 그걸 추구했는데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김수영 씨다운 김수영 씨가 나왔다는 것이죠. 예, 역사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제 설명입니다. 왜 주체만 강조하지 않고 탈주체를 동시에 가져왔느냐? 왜 참여시만 하지 않고 순수시를 동시에 가져왔느냐? 리얼리즘시만 하지 않고 모더니즘시를 동시에 가져왔느냐? 시의 현실성, 사회성만 추구하는 것 같은데 후기시에서 그죠? 4.19 혁명을 경험하고 왜 시의 예술성도 같이 그죠? 고려했느냐? 김수영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역사성의 인식적 차원만으로는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는 시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시라고 하는 것이
이 이성적 주체의 역사적 인식만 가지고는, 즉 참여의식만 가지고는 시가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세계로부터 불어오는 이 우연적인 힘, 이게 이제 시의 예술성인데, 다른 세계의 바람으로부터 그것을 구원을 원한다. 그래서 이걸 첨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첨단을 제가 시의 예술성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진은 시의 현실성입니다. 시의 사회성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김수영은 문학과 예술의 오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양극을 동시에 추구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문학과 예술이 예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가장 극단적인 게 뭐예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죠. 그죠? 유미주의. 그죠? 인생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런 건 상관하지 않고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거, 순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유미주의라고 부릅니다. 역시 오로지 유자를 씁니다. 유미, 아름다움만을 오로지 추구하는 거. 그런데 또 한쪽은 뭐예요? 문학 예술은 인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 사는 현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따로 소중한 게 아니다. 즉 목적적으로, 그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민족 발전을 위해서 문학이 기여해야 된다, 이바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 참여 의식 혹은 민중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참여시로 가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가면요. 물론 제가 어느 한쪽이 좋고 어느 한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김수영은 이 둘 다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쉬워도 둘을 동시에 추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은 그 어려운 작업을 평생 동안 해서, 그죠? 시를 쓴 것이죠. 그리고 풀을 쓴 것이죠. 풀이라는 작품을 아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 두 개가 모순을 가진 채, 그죠? 결합되어 있다. 그러다 죽고 말았는데, 아깝게도. 자, 이제 서시 마지막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 첨단과 정지라는 두 가지 용어로 재해석해 본다면, 첨단은 시의 예술성이고 정지는 시의 사회성, 시의 현실성입니다. 이 첨단과 정지를 김수영이 이 서시란 작품에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첨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나는 정지의 미에 너무나 등한하였다. 이 두 줄이 이 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에서 첨단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나는 그동안 너무 순수시만 첨단이란 것은 평균적인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죠. 그죠? 첨단. 과학도 첨단이 있고, 첨단 과학이 있고, 예술도 첨단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시도 첨단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관습적으로 쓰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쓰는 시의 습관보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거, 이게 첨단입니다. 김수영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첨단의 노래만 너무 불러왔다. 정지의 미에 등한하였다. 정지의 미가 바로 현실을, 그죠? 직시하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모순, 현실의, 그죠? 이웃 사람들의 고달픈, 그죠? 민중들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그 애환, 이런 것들 눈여겨보는 거, 그죠? 그리고 그걸 고발하는 거, 이런 것이 정지의 미입니다. 그죠?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를 쓰던 당시에 김수영은 지금까지 자기는 너무 이 시의 예술성만을 추구해 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수시, 모더니즘시만 추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의 미에 등한하였다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제 첨단의 노래보다 정지의 미에 더 관심을 갖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잖아요. 그죠? 혹은 이제 첨단의 노래는 그만 부르고 정지의 미에 나는 이제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전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시의 후반부를 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가벼운 참새같이 나는 잠시 너의 흉하지 않은 가지 위에 피곤한 몸을 앉힌다. 성장은 소크라테스 이후의 모든 현인들이 하여 온 일, 정리는 전란에 시달린 20세기 시인들이 하여 놓은 일.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이 구절이 저도 밑줄 끊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그래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자, 이 시의 전반부는 김수영 시인이 첨단의 노래만 너무 불러왔고 정지의 미에 등한하였으니까 이제 정지의 미에 관심을 갖겠다, 그런 의미를 얘기했어요.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나무는, 그죠? 정지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순간순간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나무는 정지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첨단에 있는 것도 아니죠.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나무의 상징, 비유를 쓰는 이유는 첨단과 정지를 종합해 보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첨단의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왔으니까 이제 첨단의 노래는 포기하고, 그죠? 거부하고, 나는 이제 정지의 미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나무는,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정지의 미를 도입하더라도, 그죠? 첨단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움직임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무가 조금씩 자라듯이, 보이지 않지만 자라듯이, 그렇게 나는 앞으로 실을 쓰겠다.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영혼은, 그리고 교훈은, 명령은, 나는 아직도 명령의 과잉을 용서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아직도 명령의 과잉을 요구하는 방입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왜 스스로 이 시에서, 이 시는 57년에 아주 오래 전에 쓴 것입니다. 풀을 쓴 것이 68년이니까, 이것은 11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60년 4.19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뭘 의미합니까? 4.19를 경험해서 참여의식에 비로소 눈을 떴다.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전에 57년에 이미 스스로 4.19 경험하기 전에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시의 예술성에만 추구한 것에 반성을 하고 시의 현실성을 그죠? 돌아보겠다. 시의 현실성에도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미 이 57년에. 그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성을 했을까요? 요 구절이 나타납니다. 아직도 명령의 과잉을 용서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이랬어요. 이 시대는 아직도 명령의 과잉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50년대 후반, 1957년이라는 이 시대가 아직 60년이 안 왔는데 이 시대가 자기한테 뭘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정지의 미에 관심을 가져라. 너무 시의 예술성에만 추구하지 마라. 시의 현실성에도 너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시대가 자기한테 요구한다는 겁니다.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명령이 과잉된다는 겁니다. 그런 명령이 너무 넘쳐나. 그죠? 사회적 분위기가 시대가 자기한테 시인에게 시의 예술성만 추구하지 말고 정지의 미, 즉 시의 현실성에도 사회성에도 눈을 돌려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는 아직도 명령의 과잉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죠? 정지의 미에만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시는 예술성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 두 문장은 상호 대립합니다. 시대는 명령을 과잉 요구하지만 나는 명령의 과잉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둘이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정지의 미와 첨단의 노래 두 개를 자기가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구절,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이 구절에 압축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57년에 이런 시를 이미 썼던 것이죠. 그러다가 4.19를 경험하면서 참여의식에 더 증폭됐겠죠. 증폭되고 그 이후에 계속 첨단의 노래와 정지의 미를 변정법적으로 종합해 가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다가 풀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김수영 씨 생애 전체가, 그죠? 생애 전체가. 물론 이 시를 쓰기 전에, 서시라는 시를 쓰기 전에는 주로 순수시, 모더니즘 시, 그죠? 첨단의 노래를 주로 불렀지만 이 시를 쓰고 자기 반성을 한 이후로부터는 시의 예술성과 시의 현실성을 변정법적으로 종합하려고 평생을 노력한 것이죠. 물론 그러다가 4.19를 경험했고 만났고 그죠? 그 참여의식이 사회 참여의식이 더 그죠? 많아졌겠죠. 자, 이렇게 거슬러서 풀부터 작품을 거슬러서 지금 네 편의 작품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첨단의 노래는 시대를 앞질러가는 전위적인 시. 보통 우리가 전위 예술 얘기하죠. 전위. 이게 첨단입니다. 앞서 나가는 거. 그래서 그 시의 예술성이라고 예, 요약할 수 있고요. 정지의 미는 현실의 궁핍과 후진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의 현실성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첨단의 노래에서 정지의 미로의 전환이 나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구행,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는 나무의 꾸준한 성장을 통해 이 양극이 연결될 수 있다. 즉 종합될 수 있다. 나무는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현실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건 아니죠. 죽어 있는 건 아니죠. 살아있어서 계속 하늘을 향해서 조금 조금씩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왜 그래도라고 썼을까요? 나는 너무 많은 첨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정지의 미에 등한하였다. 라는 이 의미 속에는
정지의 미에 더 이제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그죠? 그래도 첨단의 노래를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게 이제 그래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시인은 첨단의 노래를 포기하고 정지의 미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이 결합된 경지를 추구하는데 이것이 부엉이의 노래와 상통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엉이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제 첨단과 정지를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김소영은 산문 시여 침을 뱉어라. 이거는 시가 아닙니다. 시가 아니고 수필을 시론을 쓴 것인데 시에 대한 산문을 쓴 것인데 시를 쓴다는 것은 노래의 유보성, 형식, 예술성, 대지의 은폐. 아까 제가 첨단의 노래는 시의 예술성에 연관된다 그랬죠. 그걸 이렇게 여러 다른 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이 이 산문에서 노래의 유보, 형식, 예술성, 대지의 은폐 이것이 시의 예술성이다. 근데 시를 논한다는 것은 산문의 모험이고 내용이고 현실성이고 세계의 개진이다. 대지의 은폐와 세계의 개진은 이 하이데거 독일의 유명한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 아시죠? 마르틴 하이데거가 쓴 용어입니다.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김수영이 외국어가 능했기 때문에 영어도 읽고 독일어도 읽고 이렇게 했으니까 외국 서적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만 참고한 게 아니고 서구의 많은 이론과 시인들의 작품을 소화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시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하이데거의 개념입니다. 대지의 은폐, 세계의 개진.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건 첨단이고 이건 정지입니다. 이건 시의 예술성이고 이건 시의 현실성입니다. 그것을 대립항으로 놓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문에서 시의 본질은 개진과 은폐, 세계와 대지, 그죠? 여기 있잖아요. 이게 대지고 이게 세계고요. 이게 은폐고 이게 개진이잖아요. 이 양극을, 그죠? 시의 예술성과 시의 현실성, 이 양극을 긴장에 있다는 겁니다. 상호 대립하는 양극의 긴장에 있고 시작은 이제 시를 쓴다는 것은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 무엇을 밀고 나갈까요? 목적어가 뭘까요? 온몸으로 무엇을 밀고 나갈까요? 이 긴장을 밀고 나간다는 것인데 이 긴장은 뭐와 뭐의 긴장입니까? 이 양극의 긴장입니다. 첨단과 정지의 긴장이고 예술성과 현실성의 긴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수영의 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김수영이 직접 쓴 자기 산문을 참고해봐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수영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서시에서 첨단은 노래 형식, 예술성, 은폐가 가지는 의미, 즉 전위적 시의식과 새로운 예술적 형식, 즉 시의 예술성에 대응되고 첨단은 정지는 산문, 내용, 현실성, 개진이 내포한 의미, 현실직 시의 명확한 사유, 내용성, 시의 현실성에 대응되죠. 그러니까 나무는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이 둘을, 첨단과 정지, 시의 예술성과 시의 현실성이라는 양극을, 그죠? 그 긴장을 온몸으로 밀고 나. 온몸을 민다는 것은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그죠? 밀고 나간다. 결국 김소영은 순수시 혹은 모더니즘시와 참여시, 리얼리즘시, 첨단과 정지, 해탈과 풍자라는 양극을 변증법도 지향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필연적으로 모순이 그 안에 필연적으로 끼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늘 주로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했던 그 작품 풀 그게 모순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표면 구조로 해석할 수 있는 것하고 숨은 구조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은 해석하는 해석자의 모순이 아니라 그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내적 모순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모순이 생겼는가는 바로 이 결론이 얘기해 줍니다. 이런 시도를 평생 했기 때문에 모순을 아는 채 모순을 그죠 가진 채 변증법적으로 지향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풀이라는 마지막 작품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게 57년 작품이니까 그죠? 어떤 작품요? 서시라는 작품. 60년 4.19 이전에 이미 참여시 순수시를 종합하려는 그죠? 의식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작품에서 첨단의 노래와 정지엠이라는 그 시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의 평가 중에 4.19를 경험하면서 참여시인이 되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새롭게 수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면 이 마이크를 좀. 교수님, 제가 수강생 입장에서 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했을 이제 참여시라고 했을 때 이게 시 언어라는 자체가 사실은 감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리얼리즘 뭐 참여시 혁명을 소위 부르짖는 그런 시라고 해도 그 안에 상당히 그런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뭐 변증법적인 해석하고 다차원적인 예술성에 대한 섬세한 그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참여시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조금 더 뭐 보편적인 어떤 그런 시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감상 접근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 시를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뭐 이제 참여시적인 어떤 관점에서만 이렇게 배웠는데 교수님의 그런 접근 이해 방법이 좀 더 보편적인 어떤 그런 국어 교과서라든지 이런데 그런 접근법 시에 대한 이해 방식으로 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예예. 예.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시적으로만 해석해도 그 안에 시는 뭐 혁명만을 참여시도 혁명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성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분석적이고 변증법적 지향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참여시 안에서도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좀 더 폭을 넓히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통 참여시, 리얼리즘시 이제 그것이 시대마다 조금씩 이름을 달리해서 나타납니다. 80년대는 민중시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0년대 조금 지나면 80년대 후반에는 노동자들이 직접 시를 쓰는 박노해 시인이 대표적인데 노동시란 또 용어가 나타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리얼리즘시 혹은 참여시라는 큰 개념 속에 때로는 민족시, 또 때로는 민중시, 때로는 이제 노동시 이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나오는데 큰 특성은 비슷합니다. 지식인이 시를 쓰더라도 민중들이, 즉 노동자, 농민들 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인식의 전환을 그죠? 계급 인식이라든지 뭐 그죠? 민중시가 그런 것이죠. 민중이란 건 계급 개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쉽게 쓰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리얼리즘 시는 근데 이제 모더니즘 시나 순수 시는 이 개인주의 쪽은 독적인 혹은 시의 예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성 그죠? 모더니티를 추구하느라고 한 개인의 이 내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언어로 나타났을 때 굉장히 난해하거나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 시와 리얼리즘 시를 겉으로 우리가 읽을 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모더니즘 시는 좀 개인주의적인 어떤 예술적 취향이고 리얼리즘 시는 민중적 취향인데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공동체 입장이죠. 국가 혹은 민족 혹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이 자기는 민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식인이지만 민중들에게 쉽게 이 시가 읽히고 어필을 해야 그것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지식인들만 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쉽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수영은 초기 시에서부터
이 모더니즘 시 순수 시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난해하고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기 시로 갈수록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풀이 그래서 단순하고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민중시로만 민중시적인 단순함이 아니란 거죠. 제가 볼 때는 민중시적 리얼리즘시적 단순함으로만 그 풀이라는 작품이나 아까 또 꽃잎일 그리고 절망 그리고 서시라는 작품도 읽어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한다면 풀이라는 작품을 지금 제가 그 비교한 민중시와 리얼리즘시와 모더니즘시의 그 차이로 본다면 그 리얼리즘시 혹은 참여시가 통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란 거죠. 그 안에는 묘한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뭔가가 숨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더니즘적 이 순수시적 예술 시의 예술적 난해성이 그 속에 같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두 경향이 같이 이렇게 묘하게 모순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야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묘한 매력, 단순한 어떤 알레고리적인 해석, 즉 정치적 해석만 가지고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이 매력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미묘한 것이 숨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복잡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여기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그 시의 해석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1965년에 쓰여진 김수영의 시에 나오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나오던 시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1965년에 있었던 일이 이미 김수영이 현실 참여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이후이고 그리고 이제 1965년에 2월 달에 한일 기본협정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거기서 나오는 바람이라는 시어가 지니는 의미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시어적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역설적으로 구원이 없다라는 말로서 해석되는 편이 저 지금까지는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주 구체적인 예정을 들어서 질문을 해 주셨네요. 한일 협정이 언제 있었다고 했나요? 1965년 2월에 기본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그다음에 완전하게 협정이 체결된 건 6월이지만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었던 거를 배경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석했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만약에 해석하면 계속 좀 한번 학생이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 바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한일 협정의 그러한 정치적 현실적 어떤 경험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시의 밑에서 세 번째 행에 나타나기를 구원은 다른 곳에서 바람은 다른 곳에서 온다라는 그 행 자체가 역설적인 의미로 지금 그 현재 나타난 사회 현실에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맞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일 협정이 정치적 현실로 발생한 것을 역사적인 어떤 부정적 의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구원이 없다. 그럼 바람은 구원에 속하는 건가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바람과 구원이 동일한 속성을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는 것에는 교수님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람과 구원이라는 게 진짜로 그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대 개념으로 지금 예. 아이러니로 해석했다. 즉 실제와 다르게 표현했다. 지금 저분은 아마 시를 해석할 때 어떤 현실적 경험 혹은 정치적 어떤 현실 이런 것을 시와 역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알레고리식의 해석이죠. 그 알레고리식 해석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바람이 딴 데서 온다고 할 때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는 것, 이 전체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학생이 해석한 대로 한다면요. 모든 해석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것 자체를 아이러니로 표현했다. 역사적 어떤 절망감 속에서 현실적 정치적 정치 의식으로 볼 때 그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반대되면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한 절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이라고. 마지막 구절은 이제 절망이 끝까지 그저 극복되지 못했다는 걸 역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 제가 볼 때는 이 바람과 구원은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당하지 않을까. 지금은 완전히 그 의미는 다르다. 의미는 그 반대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시도한다면 모든 작품을 그 당시 이 작품이 65년에 발생했으면 65년에 일어났던 정치적 현실을 다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시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은 너무 그런 정치적 어떤 현실 같은 것을 시에 바로 대입해서 어떤 구절을 혹은 어떤 단어 하나를 정치적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시에서 보면은 풀이랑 꽃잎이랑 나무같이 그런 식물적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게 주체로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식물의 이미지를 사용한 게 어떤 식물의 특성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떤 특성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학생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네요. 풀, 꽃잎, 또 하나가 뭐죠? 나무. 나무. 식물성이라는 것을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걸 그 식물적 이미지가 다 공통적으로 뭘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이? 주체죠. 그런데 네. 지금 학생의 질문은 도대체 그 주체의 속성이 뭐길래 다 식물성으로만 표현했을까? 이것이죠. 아주 예리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그걸 잘 생각해보고 김수영 씨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석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식물성의 의미가 반드시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아주 예리하게 특징적인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냈기 때문에 잘 생각을 발전시켜가지고 김수영 씨를 나보다 더 새롭게 좋은 해석을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특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강의 들려주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